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옥스의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스의 컨트롤 로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릭, 캐비넷, 마이크, 룸, 이펙트가 모두 완결된 6개의 프리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볼륨, 옥스에 연결된 기타 스피커 볼륨을 조절, 0에 맞추면 우음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룸, 스튜디오 앰비언트 마이킹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라인 아웃, 옥스의 스테레오 라인 모니터 아웃풋을 조절합니다. 헤드폰, 연결된 스테레오 헤드폰의 볼륨을 제어합니다. 이제 옥스의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스위치, 이 토글 스위치로 옥스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 인풋, 4핀 XLR 잭에는 동봉된 옥스의 외장 파워 서플라이의 플러그가 입력됩니다. 옥스는 12V DC 전원이 필요하며 파워 서플라이는 대략 18W의 전류를 사용합니다. 와이파이 상태 LED. 이 LED는 옥스의 빌트인 와이파이 네트워크 활성도를 나타냅니다. 리셋 스위치. 이 작은 푸시 버튼 스위치는 옥스의 와이파이 세팅을 리셋하거나 옥스를 공장 초기화시킬 때 사용됩니다. 코엑시얼 SPDIF 디지털 아웃풋. 이 스테레오 SPDIF 디지털 아웃풋 잭으로 75옴 코엑시얼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 입력을 받습니다. 옵티컬 SPDIF 디지털 아웃풋. 이 스테레오 SPDIF 디지털 아웃풋은 토스링크 옵티컬 케이블에 입력을 받습니다. 투 스피커 아웃풋. 옥스의 리액티브 로드로 감쇄된 기타 앰프의 스피커 시그널이 여기에서 출력됩니다. 임피던스 노브. 이 3 포지션 노브는 옥스의 프롬 앰프파일러 인풋에 적용되는 리액티브 로드 저항 수치를 설정합니다. 프롬 앰플리파이어 인풋. 이 잭은 옥스의 리액티브 로드 인풋입니다. 4분의 1인치 스피커 케이블을 이용해 진공관 앰프의 스피커 아웃풋과 이 빨간색 인풋 잭을 연결하세요. 라인 모니터 아웃풋. 왼쪽과 오른쪽 라인 모니터 아웃풋은 스튜디오 모니터,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다른 오디오 기기와 같은 아날로그 라인 레벨 스테레오 인풋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4분의 1인치 밸런스 TRS 혹은 언밸런스 TS 연결이 가능합니다. 옥스의 모든 연결은 취사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아웃풋을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4분의 1인치 스피커 케이블을 사용해 옥스 후면부에 투 스피커 잭과 기타 스피커 캐비넷을 연결합니다. 옥스 후면부의 라인 모니터 아웃 잭에는 스테레오 모니터 시스템,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다른 오디오 기어를 연결합니다. 쉴드 처리된 4분의 1인치 TRS 밸런스 혹은 TS 언밸런스 라인 악기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옥스 전면부의 헤드폰 잭에 4분의 1인치 스테레오 헤드폰을 연결합니다. 옥스 후면부의 SPDI 디지털 아웃풋에 컴퓨터 오디오 인터페이스 혹은 다른 디지털 오디오 기어를 연결합니다. 옵티컬 토스링크 아웃풋과 코엑시얼 RCA 아웃풋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옥스의 전반적인 외관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옥스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